안녕하세요. 오늘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다음은 능엄경 제257강 강의 내용의 주요 개념을 정리한 것입니다. 부처님은 12가지 뒤바뀐 생각이 어떻게 중생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지 설명하시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세 가지 점진적 순서를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 단계는 방해되는 근본을 제거하고 참된 수행을 통해 정성을 없애며 현재의 업을 뒤집는 것입니다. 중생은 다양한 방식으로 음식을 섭취하며 살아가는데 이는 씹어 먹는 것, 접촉으로 먹는 것, 생각으로 먹는 것, 이식으로 먹는 것입니다. 강에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을 하시면 포교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대불정 열애밀인 수정료 제보살 만행 수능엄 경 권 제8이라 이제 7권이 끝났고 이제 8권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12유생이 전부가 다 허망한 것으로 되었단 말이죠. 12가지 전도가 본래 없는 건데 12가지 전도는 마치 눈병 난 사람에게 허공꽃이 생긴 것처럼 본래 미묘하고 원만하고 참되고 진실하고 청정하고 밝은 그 마음자리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거기서 뒤바뀌어가지고 전도가 되어서 이러한 허망한 것이 생겼다는 것을 밝힙니다. 그러니까 네가 도를 닦아서 중생의 세계를 벗어나서 부처님 법에 들어가려면 깨끗이 전부 다 모든 것을 다 그 제거를 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비유로 말했죠. 마치 깨끗한 그릇 가운데 독소가 있다면 그 독을 깨끗이 씻어내고 씻어내고 여러 번 씻어낸 다음에 좋은 음식물을 담아야 된다. 그와 같이 너 마음속에 그 중생의 전도 독소를 깨끗이 제거하고 제거하고 해가지고 삼점차에서 붙어서 십신, 십주, 십행, 십회향, 십지, 등각, 묘각으로 올라가야 중생전도, 세계전도를 다 벗어난다는 그 말입니다. 마음속에 중생전도만 벗어나도 세계전도는 저절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전도 벗어난 것만 지금 말을 했지 밑에 보면은 세계전도 벗어나는 것은 말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언급을 안 했죠. 그렇지 않아요? 마음속에 중생의 번뇌를 다 제거하면 세계는 그대로 다 정화가 되어요. 빗자리 들고 뭐 길거리에 다니면서 청소 안 해도 마음이 청정해지면 불국토가 일시에 다 청정해지기 때문에 세계전도는 여기서 이제 말하지 안 했지요. 이제 밑에 처음에만 말했지 세계전도는 어떻게 벗어난다고 하는 그런 것은 구체적인 말이 없고 중생전도를 벗어나서 수행을 해가지고 57위를 성취하게 된다. 57위의 마지막이 부처자리죠. 부처가 되면 성불하면 중생전도니 세계전도니 다 벗어난다는 그런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처음 안 하니 물은 말에다 더 붙여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신 거죠. 아나나 이와 같은 중생은 낱낱 무리 가운데 또한 각각 12가지 전도를 다 갖추었어요. 그러면 12 곱하기 또 12가 되겠죠. 그러면 240인가요? 어? 어떻게 돼? 140이요? 12가지 전도를 갖추는 것이 마치 눈을 이렇게 비비면 눈이 이렇게 이상하면 천기증이 나가지고 어지러운 꽃이 발생하는 것과 같아서 난화라고 하는 것은 광란의 꽃이죠. 그 전에 저 오음장에 광란 화상이라고 나오죠. 눈병 나가지고 광란 화상이 난다고. 광란화가 허공꽃이죠. 공화가 발생한 것 같단 말이에요. 공화는 본래 없는 거지만 날목을 함으로 공화가 생기거든. 그와 같이 12가지 전도도 본래 없는 거지만 이러한 12중생 중생도 본래 없는 거지만 12가지 전도나 중생들이 나타난
그것이 본래 청정한 진여짜리 열애장 묘진여성에는 본래 없는 거지만은 공화가 발생한 것처럼 이렇게 나타난 것이다 그 말이에요. 문명이 본래 있는 게 아니거든. 소승교에서는 그래도 문명이 있다고 보죠. 중생 세계가 다 본래 있다고 보는 것은 소승교 관념이고, 대승교 차원에서는 중생 세계가 본래 없고 문명이 본래 없는 걸로 말합니다. 그렇게 알아야 제대로 아는 거예요. 문명이 본래 없는 거예요. 문명이 본공이라. 문명이 본래 공했기 때문에 세계도 본래가, 세계나 중생이 다 문명으로 되었잖아요. 그러므로 생사도 본래가 없는 거. 문명이 본래 공했으니 말이지. 세계도 본래 공했고, 세계가 본공. 세계가 본래 공한 것이며, 또 중생도 본래 공한 것이며, 생사도 본래 공한 것이며, 생사뿐인가? 열반도 본래 공한 거요. 열반인들. 열반도 본공이라요. 이거는 간 걸로 써야 되겠다. 생사열반이 다 공한 거요. 그런데 거기에 무슨 놈은 12가지 전도가 있겠어요? 12가지 전도가 다 문명으로 말미암아 된 거지. 문명이 본래 없는데 무슨 뿌리가 없는, 뿌리가 없으면 가지와 잎도 나올 수도 없잖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생의 현실에서 그것이 있게 된 것은 어떻게 된 거냐? 묘원 진정 명심을 전도하여. 묘하고 밝고 원만하고 둥글고 참되고 진실하고 청정한 밝은 묘명의 그 마음 자리를, 그 자리를 잘못 그 뒤바뀌게 만들어서 전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전도가요. 뒤죽박죽 만들었어요. 요 앞에 가면 뒤죽박죽 하는 그 음식점이 있었는데 나는 거기에 한 번도 안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뒤죽박죽이 전도거든. 조금 가면 뒤죽박죽 하는 그 음식점이 있거든. 아! 말만 들어도 재미없잖아요. 도적샘이라고 하니까 공자 같은 백이 같은 이는 안 마셨다는. 그래가지고 이와 같은 허망한 난상을 구족하니라. 이와 같이 그 12가지 전도, 12가지 전도인 허망한 그 어지러운 생각, 난상이죠. 눈이 잘 안 보이면 난시도 있죠. 근시도 있고 원시도 있고 난시도 있듯이 난시와 같이 난상이 생기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묘원 진정명심을 제대로 밝혀 알지 못해가지고 거기에 전도가 생겨서 그 삐딱하게 잘못 줄죽박죽하는 바람에 이와 같이 허망한 12가지 그런 난상이 갖추게 되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걸 바로잡아야겠지. 삐뚤어진 것은 바로 놓으면 되지요. 바로 놓는 것이 정수라요. 삐뚤어진 줄 아는 것이 뭐냐. 아는 것을 삐뚤어졌구나 전도인 줄 알면 그게 깨달은 거지요. 아는 것만 가지고도 안 되니까 이제 바로 놓아야 돼. 그걸 시정해. 삐뚤어진 것을 바로
수정을 해놔야 된다면. 그래, 정오, 정수 아니오. 그러면 이제 제자리에 가거든. 제자리 본래가 비틀어지지 않은 자리에 이제 그 자리에 가게 되는 것을 그렇게 이루게 되는 것을 정칭이라고. 정칭은 성불이죠, 성불. 이것은 발심이고, 이건 수행이고, 이 과정이 57이라요. 과정을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를 57단계로 지금 설명을 합니다. 내가 지금의 부처님은 삼마지를 닦아 징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본인과 원래 어지러운 바 생각에 대해서 아까 12가지 전도 난상에 대해서 세 가지 점차를 세워야만 비로소 제멸을 얻을 수 있다. 삼마지가 내나 이거는 통 바로 반조 자성하는 그저 뭐죠 반문 문성하는 그런 거지요. 부처님은 삼마지를 닦아 징득하려고 하면은 이 본인에 대해서 본인이라서는 뭐겠어요? 본인과 원래 난상에 대해서 세 가지 점차를 세워야만 그 난상이 없어진다 말이죠. 본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나 묘원 진정명심이죠. 묘하고 원만하고 참되고 바른 본각자리죠. 본각은 본인이 되고 난상은 불각 문명이죠. 난상은 불각 문명 전도 삼세 육추 같은 거죠. 삼점차가 이제 밑에 나옵니다. 깨끗한 그릇 가운데서 예를 들면 깨끗한 그릇에다 동미를 담았다면 그 동미를 제거해야 한다. 독소. 독소를 그냥 동미라고 한 거예요. 여기서 동미라고 하는 오신체 같은 거, 음살도 같은 거 밑에 보면은 오신체 음살도가 나오죠. 음행 뭐 살생 도적질하는 거 그런 것을 다 제거하고 탕수와 탕수랑선 그 치쳐내는 펄펄 끓는 물로 치쳐내면 잘 식히죠. 끓을 탕자 찬물로 치쳐낸 것보다 뜨거운 물로 치쳐낸 것이 더 잘 되지 않아요? 끓는 물과 아울러 모든 회향으로 옛날은 재물로 재로 채쳐냈죠. 양계물 같은 거 또는 재도 불타오난 재를 받추면은 그게 물도 나오는데 옛날은 그것까지 빨래도 했죠. 머리도 감고 뽕나무를 태워가지고 재물로 머리 감고 눈 씻으면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상해수로 세안하면 맹목하단 말이에요. 뽕나무 재물로 뽕나무를 태운 안 해봤는데 경전에 나와요. 이런 말들이. 지금 같으면 비누지요 뭐. 요즘에는 뭐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퐁퐁이 같은 거. 퐁퐁이 같은 거 세제가 많지 않아요? 그런 걸로 그 그릇을 깨끗이 씻고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본인 자신의 그 마음그릇이죠. 전도 문명이 덮여있는 그 끼어있는 그런 자기 마음자리를 그릇이라고 한 거죠.
그 다음에 감로를 담을 것이니라. 여기서 감로라고 하는 것은 57위 같은 거죠. 57위가 성인의 지위가 감로죠. 부처님은 법이 감로 아니요? 불법이? 그렇다면 동밀은 오신체나 금살토고, 당회라고 하는 것은 근진을 다 잊어버린 거죠. 근진, 육근육진을 벗어나는 것이 거다 비유한 거고, 회향이라고, 회향도 내나 망진 진근에다 말한 거죠. 비교한 거죠. 그 그릭이라고 한 것은 자기 자성 본각에다 비유했고, 감로는 성이 불법에다 비유를 하고, 용 회향을 써서 깨끗이 제거해라고 한 것은 근을 다하는 거. 이거는 통갈때 문근까지 떠나죠. 동진 정진 문근까지 떠나라고 했죠. 문근 떠나는 것이 근을 다하는 것이요. 근에 대한 근결, 근의 결박. 여기다 더 붙여도 되지. 한 자씩 더 붙이면 더 좋지요. 진습을 이력으로 근결을 다 없애는 거다. 비교한 거. 동밀은 오신체, 금살도 등에다 비유를 한 거고. 그리고서 그 감로를 담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점차를, 3점차를 세워야만 제멸이 된다고 했죠. 3점차를 이제 설명합니다. 다른 경에 없는 것이 나와요. 다른 경에는 3점차라는 것이 없잖아요. 능엄경만 3점차라는 것이 나와요. 능엄경에 대승통교지만은 점차가 나오죠. 온갖경도 대승통교법이지만 거기도 점차법이 나오잖아요. 온갖경에 보면은 25수가 나오죠. 25가지로 닦는 방법. 거기도 점차가 나옵니다. 점차가 없는 도리도 있지만은 또 점차 있는 도리도 있어요.
어떤 것을 3점차가 된다고, 세 가지 점차가 된다고 이름하는가. 갑자기 된다는 것은 참 어렵지 않아요. 말이 그렇지. 좋아서, 이름 좋아서 도노성불이지.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점차가 없는 가운데도 점차 분명히 있어요. 거기는 중용에서는 이런 말 나오잖아요. 중용에는 어떻게 보면 이게 더 맞는 확률이 많지요. 중용에도 점차를 말했죠. 중용의 도, 성인의 도에 들어가는 것도 비유컨대 먼 데를 가려면 반드시 가까운 데부터, 여기서 서울 가려면 서울 가기 전에 저 대구나 대전이나 수원이나 거쳐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먼 데를 행하려면 반드시 가까운 데로부터 가고, 높은 데로 또 올라가려면 한 계단, 두 계단 찾고 낮은 데서부터 높은 계단에 올라가죠. 이게 이제 점차요. 점차법을 중용해서 말한 거예요. 불교에도 점차법이 많이 나와요. 삼점차 같은 거. 임재종의 그 대선사가 도노해서 견성한 이참정한테 이런 말을 했죠. 법문. 이참정은 단박에 이런지하에 돈망 생사를 했는데, 그분한테 편지 보낼 때 점차가 없는 가운데 점차 있다면서 이 삼점차를 말했잖아요. 첫째는 수습이니, 닦아 익힘이니, 그 조인을 도없는 원인을 제거함이요. 두 번째는 참으로 닦음이니, 자꾸 더 높아지는 거죠. 그 정성을 제거함이요. 조인이라고 하는 것은 오신체고, 오신체를 먹으면 안 된다고 해서 조인이라 했고, 또 진수에서 정성을 없앤다는, 정성은 요즘에 성욕이라고 하는 거, 성욕을 말한 거요. 요즘에 성욕이라고 하는 말은 음욕이죠. 내나 음욕을 성욕이라고 하죠. 일체 중생이 원각경 그 말과 같이, 그래서 그걸 정생이라고 그래요. 일체 중생이 개인 음욕하여. 등할정자라도 말하고. 문학경에 이런 말 나오죠. 일체 중생이 다 음욕으로 인하여 이정성명이라, 그 성명을 정한다 말이죠. 음욕심 때문에 중음신이 어머니한테 들어가요. 그런 마음이 없으면 어머니를 남자는 자기 애인으로 착각하고, 여자는 자기 아버지를 애인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음심 때문에, 중음심 때 그걸 가르치죠. 그래서 음욕으로 인하여 성명을 정한다는 것은 정할 정자는 같아요. 생명을 받아 안다 그 말이요. 그 말로 보면은 이 정성이 분명하죠. 각정 성명이라고 나오잖아요. 이정 성명이나 각정 성명이나 이 정자하고 이 성자하고 해서 정성이라요. 밑에 설명이 나옵니다. 등엄경에. 내 말이 아니라 밑에 보면 나와요. 세 번째는 증진이니 그 현업을 어김이니라. 더
도가 자꾸 높아서 올라간다 이거네. 더욱더 나아가면이 그 현업을 어겨요. 현업이란 것은 현재의 업을 업력을 초월해서 업을 초월해서 업장 소멸해서 자꾸 도를 닦아서 십진 십주 십행 십회양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현업을 어기는 거요. 밑에 설명이 다 나와요. 정맥수에서는 이제 여단 이제 그 전에 그 네 가지 마음을 가지고 선을 닦으면 안 된다고 했죠. 살도 음망. 살도 음망 사종윤리가 나왔죠. 그거다고 내가 서로 연관성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처음에 재기조인하고 또는 고기정성은 사종윤리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유기현업이라고 하는 징진이 이제 여시 점징하여 문소문이 진이라고. 이거는 통해 문과 소문이 다 한다고 그랬죠. 처음에 인류망소하여 소입이 기적에 동경이상이 요연 불생하고 여시 점징하여 문소문이 진이라. 점징이라고 하는 것이나 징진이나 같은 말 아니요? 이제는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어떤 것이 조인이냐. 아나나 이와 같은 세계 열두 유생들이 십이 유생들이 아까 십이 중생들이 그 말이요. 등이 자전하지 못하고 스스로 온전히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먹어야 살잖아요. 먹어야 사느냐 살라고 먹느냐. 네 가지 자식에 의지하여 생죽하나니 네 가지 먹는 것에 의지해서 생명을 유지한다. 네 가지라 하선 이른바 단식과 촉식과 사식과 식식이라. 단식이라 하선 밥 같은 게 음식물이 형체가 있는 형체가 있는 형단이 있는 것을 가지고 먹기 때문에 그걸 단식이라고 해요. 밥을 뭉쳐 먹어도 단식이죠. 인도 사람들은 숟가락 없이 그냥 손으로 이렇게 뭉쳐 가지고 먹지 않아요? 그래서 단식은 두 가지로 요단자로 쓰기도 하고 능현명 제일 첫머리에 나왔죠. 이단자로 쓰기도 하고 사람들이 다 단식이죠. 사람뿐 아니라 동물들도 다 소나 돼지도 다 단식이에요. 촉식이라고 하는 귀신들은 금촉을 해서 냄새 촉각으로 가는 거예요. 촉식이고 사식은 저런 새끼천 같은 데는 생각만 해도 음식이 저절로 와요. 극락세계도 사식이요. 식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색계천에는 의식만 있어가지고 식으로 먹었다고 생각을 내가지고 배부른 거예요. 그렇다 해서 음식물을 직접 먹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대변, 소변도 없지. 꿈속에는 먹어도 대변, 소변 안 나오지. 꿈에도 콕가다 그 똥 사는 꿈도 쿡이도 가지요.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일체 중생이 다 먹음에 의지해서 생주한다고 말을 하노라. 아나나 일체 중생이 단 것을 먹기 때문에 살고 독소를 먹기 때문에 죽는다 말이죠. 음부경에 보면은 그 음부경 해석에 사람이 그 음식물을 많이 먹으면은 많이 먹은 것이 독소가 돼가지고 오래오래 되면은 오장육부가 부패하고 그 이상이 생겨서 죽게 된다고. 독약 먹으면 죽잖아요. 음독자살한 거. 단 건 먹으면 산다니까 단 것은 다 단 거예요. 꿀만 단 것이 아니라 오곡이 다 답니다. 오곡이나 저 무 같은 거 다 단 것에 해당돼요. 감초만 단 것이 아니라 이런 오곡을 다 감미로 말합니다.
가지감자도 단 거요. 가지감자나 고구마나 마 같은 거 다 단 걸로 봐요. 백목 것이 저 백복령 복령도 달다고 봅니다. 약성에서 그래서 단 거 먹고 사는 거요. 인삼 맛은 인삼 맛이 어떤 거요? 인삼 비가머니 보원기 인삼도 달아요. 단 것으로 쌉스러움이 쓴 것 같지만은 약성에는 그 달다고 말해요. 인삼 비감 보원기 지갈생진 조영유라 본초에 그것이 이제 약성가에 나와요. 당근 이야기 나와가지고 일곱자석, 일곱자 글이요, 글 칠한 글이요. 인삼은 인삼이 미감하여 보원기 하고 지갈생진 조영이라. 인삼이 그냥 보기에는 쓴 것 같죠? 쌉스름하지. 그런데 인삼 보니까 황토질에다가 심어놓은 인삼이 좋대요. 맛이. 황토질에서 나온 인삼은 먹어보니까 굉장히 달고 소화가 잘 되고 이거 입으로 씹으면 찌꺼기도 없고 저 검은 땅 논에다 심은 거 별로 안 좋아요. 인삼. 밭에 붉은 땅에 것이 저 황토질에다 심은 게 인삼이 훨씬 좋더라고. 밭 것이 좋고 논 것은 덜 좋아요. 먹어보니까. 밭에다 황토질에다 심은 것은 씹어보니까 쓴맛이 없고 참 단맛이 굉장히 좋대요. 그러니까 인삼은 산악지대 그밭 같은 데다 심는 게 좋아요. 인삼은 맛이 달아가지고 원기를 보호하고. 그러니까 인삼 녹용하죠. 최고를 인삼을 치죠. 인삼 녹용도 뭐 한다고 말하죠. 그리고 인삼을 먹으면 입이 마르고 갈증이 생기는 거, 갈증을 그치고, 약성이요. 인삼은 약성질이요. 또 진액을 대요. 입이 바짝바짝 침이 마른 걸안 좋은 거거든요. 건조하고 조해서 진액을 내야 하거든. 그래서 조영유라, 영유를 잘 조화시킨다. 영유란 말은 영양분이요. 영양분, 도우리자요. 이 중생들이 삼마지를 구하고자 갈진된 마땅히 세간의 다섯 가지 신체를 끊을 것이니라. 오신체죠? 법망경에도 보살계 오신체 먹지 말라고 나오죠? 능가경에 나오지고, 예? 능가경에 나온 건데 기억이 납니까? 총산비의 근거라요. 다른 데는 오신체가 다른 산만을 산파, 산에 있는 산만을 산파로 격총이라고 나오기도 하지요. 요건 이제, 파요. 파총자, 파고, 마늘산자.
마늘, 큰 마늘 대산이라고 하지요. 불초 밑에다 보일시 두 개인자 정구지, 달랭이 이것만 없어요. 인도에만 있지 중국에도 없고 한국에도 없는 거요. 그런데 그 냄새가 꼭 저 무같이 생겼는데 인도에 그 큰 거라는 것이 무같이 생겼는데 그게 이제 냄새가 나요. 파냄새 같이 마늘 냄새 같이 그것을 이제 다섯 가지 오신체라 해가지고 법망에도 오신체 먹지 말라 제사 지낼 때도 안 먹이 하거든요. 오신체 냄새 지독하지 사실은. 그런데 부처님이 좋은 것은 다 먹지 말라 했어요. 고기도 먹지 말라 오신체도 먹지 말라 영양 많은 것을 먹지 말라고. 도안법사 상수 제자 해원법사는 나이가 늙어가지고 힘들어서 의사가 진단하기를 꿀을 먹어야 된다고 하니까 해원법사가 꿀이 부처님께서 금했냐 금하지 안했냐 그걸 미지수라고 해가지고 해원법사 큰 고승이죠. 백년결사 하신 중국의 연불법을 맨 처음 창시자죠. 극락세 정토 백년 결사하신 분. 백년이란 말이 극락세계를 뜻하거든요. 극락, 왕생 극락을 목적으로 해서 그 당시 모든 사람들, 유명한 인사들 모아가지고 백년 결사를 했어요. 도안법사 상수 제자요. 그런데 이제 병들어서 죽게 되니까 굶어가면 저 낫다고 낫는다고 하니까 그냥 먹지도 않아 자기 주위의 사람들 보고 부처님 장경을 한번 열람해 보라고 꿀을 먹으라고 한 부처님 말씀이 있으면 먹을 거고 말씀이 없으면은 못 먹는다고 그러고 그러면 맨날 며칠 이렇게 열람해야 되지 그거 하루 이틀에 되겠어요. 대장경이 몇천 권인데 해인사 장경마도 5,600권이나 되는데 그 아주 다 검열 못하고 그냥 며칠 만에 돌아가셨어요. 정토 발언해서 극락 왕생을 했죠. 그런 분 참 의지가 고상하지요. 굉장히 그 고고하지요. 먹어도 될 것 같은데도 안 먹었잖아요. 꿀 같은 것은 검한 것 없죠. 인도의 그 스님들이나 태국이나 버마 같은데 스님들이 5불씩은 해도 꿀 같은 우유 같은 거 먹잖아요. 거기들은 거기 스님들은 그냥 고기도 먹는 것도 있고 그래요. 소승불교와 계율을 철저히 지켜도 대승법보다는 엄격하지를 못해요. 사실은 소승이 더 엄격한 것 같지만은 대승이 더 엄격한 거라고. 그래서 첫째는 오신체를 꺼내야 한다. 그게 제기조인이요. 아까 조인을 첫째 제거해라는 첫 번째 가서 오신체가 거기에 건물이라요. 담배가 없어서 담배도 말하지 않았는데 그 당시에 담배도 금하는 것이 좋지요. 요즘 스님들은 담배도 많이 피우니까 담배 냄새가 나더만 그 담배를 피우고는 향 피우고 아무리 향을 피워도 벌써 냄새를 속일 수 없던데 그러니까 그 별로 안 좋은 것은 악취나고 안 좋은 것을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만합시다.